성식아,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. 엠마, 할 말 있으면 빨랑 해. 아, 자식,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밖에서 얘기를 하지? 성식아, 나 이제 너랑 싸우기 싫다. 우리 그만하자. 그 말 하려고 나 보자 그런 거냐? 그럼 뭐 할 말 다 한 거 같은데. 나 먼저 간다. 잠깐만. 그럼 나 뭐 하나만 물어볼게. 너 도대체 미풍이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? 괴롭히다니. 나 미풍 씨 좋아해. 좋아한다고? 그래, 엄마. 좋아해. 진심으로 좋아해. 진심? 야, 넌 진심이라는 놈이 깃발 우는 하며 그따위 소리를 해? 그래. 내가 처음엔 깃발 꽂는다 그랬어. 근데 그건 내가 미풍 씨를 잘 몰랐을 때 한 말이고. 그때 솔직히 말하면 너에 대한 내 감정도 분명히 한 몫을 했어. 그건 또 무슨 소리야. 나에 대한 감정이라니. 그렇잖아. 너랑 나 친구인데 그깟 여자 하나 때문에 나한테 주먹질을 해? 너라면 용서가 되겠냐? 뭐야, 그거였냐? 그래, 그럼 이렇게 하자. 네가 시원하게 나한테 때리고 그걸로 끝내자. 죄 없는 미풍이 그만 괴롭히고. 성식아, 나랑 미풍이랑 서로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어.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때리고 시원하게 포기해줘. 부탁이다. 너 후회하지 마. 응. 어금니 꽉 깨물어. 됐다, 이 나쁜 놈아. 나 먼저 간다. 아, 내장고, 너 우리 착한 미풍 씨한테 못해주기만 해봐. 그때 네 방성시기가 제대로 들이댈 거니까. 알았냐? 간다.